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설 한 편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녹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나요? 바쁜 하루 중에 가끔씩이라도 저는 친구들에게 불쑥불쑥 전화나 문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기치 않았던 연락이라서 그런지 서로 반가워서 꽤나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관심과 소통이 없이 산다면 어떨까요? 조용해서 좋을 것 같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강용숙 작가의 어떤 싸움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 없이 사는 삶은 어떨까 싶죠?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떤 싸움? 강영숙. 영화 상영이 중단되려는 순간 여자는 구두 뒤축에 붙은 무언가를 떼어내느라 몸을 낮춘 채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던 장면에서 여러 번 필름이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끊어져 버렸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순간 여자는 이런 하고 발을 구르며 짧게 불만 섞인 소리를 뱉어냈다. 서울에서 처음 상영하는 필름은 아니었지만 언제 또 상영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영화 기획전이 열릴 때마다 여자는 늘 그 영화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지켜봤다. 그래서 여자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실망스러운 심리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다. 상영관 방 로비는 몹시 덥고 건조했다. 사람들이 로비에 나와 서서 영화가 다시 상영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죽였다. 여자는 멍하니 사람들이 들고 나는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맵찬 바람이 밀려들어왔다. 여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벽을 따라 여러 면에 걸쳐 붙어있는 거울 앞에 섰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8시. 영화는 겨우 1시간 정도 상영하고 중단되어 버렸다. 불룩한 가방 안에서 화장품이 든 파우치를 찾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가방 안은 늘 지저분했다. 여자는 겨우 파우치를 꺼내 립글로스를 바르고 손을 씻은 뒤 거울을 들여다봤다. 아직도 관객들은 로비에 모여 서 있었다. 지금까지 여자가 그나마 쉬지 않고 해온 일이라고는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본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매달 1, 2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는 대신 여자는 이 오래된 건물에 있는 시네마테크를 후원하기 위해 해마다 10만원의 회비를 냈다. 그리고 시네마테크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거의 다 참가했다. 장마철이 끝난 한여름, 모두가 휴가를 떠난 뒤에도 여자는 극장에 와 소수의 관객들과 같이 앉아 영화를 봤다. 여자에게 영화란 영화 이상이었다.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때 호감이 가는 상대라면 어떻게 해서든 마음에 들기 위해 사전 준비라는 걸 하듯이 여자도 영화를 보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다. 지난주에는 백화점에도 갔다. 여자는 하루 종일 백화점 매장을 층층마다 돌아다니는 다른 여자들을 미쳤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은 여자도 1층 안내 컴퓨터 앞에서 매장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입점해 있는 가게들의 위치를 차례차례 일별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건 싫어하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것은 견딜만했다. 그런대로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블라우스 하나를 골라 입어보고 구매하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여자는 종이 가방을 싫어해서 폴리 비닐백에 옷을 넣어달라고 한 뒤 가방에 집어넣었다.
화장실에 다녀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자는 갑자기 공포감에 빠져들었다. 밖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다는 사실. 어느 순간 종이짝 구겨지듯 건물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여자를 허둥거리게 만들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상점들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여자는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렸다. 지금까지 간 곳 중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메립지언저리의 해양공원 풍경이었다. 여자는 가끔 그곳에 갔던 생각을 하면서 웃곤 했다. 주인이 버리고 간 피부병에 걸린 개 한 마리만이 파르르 떨며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 개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개마저도 곧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작은 러그를 하나 가져가 모래 위에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책을 들고 매립 도시를 연결해주는 활처럼 휘어진 다리와 빌딩들을 뒤로 한 채 앞에서 찰랑거리는 바다를 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흔한 까마귀 한 마리 없는 풍경이었다. 그곳에 있을 때 여자는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더 이상 나쁜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도 존재한다는 걸 경험했다. 늘 머릿속에 꽉 차있던 죽은 사람의 박살난 얼굴,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철철 흘러넘친 핏자국, 시퍼런 멍이 든 늘어진 살갗, 눈알은 빠졌음에도 입은 방긋방긋 웃고 있는 봉제인형, 끌고 가던 여행가방이 터지면서 떨어진 붉은 피가 묻은 신발 한 짝,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여행가방을 끌고 가는 어깨가 넓은 남자, 폭력 영화의 잔인한 장면처럼 불시에 공격해오던 나쁜 이미지들이 그곳에서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 여자는 왜 그런지 늘 그런 쓰레기 같은 환영에 시달렸다. 처음엔 인터넷의 꿈풀이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관련 책도 읽어보고 정신분석 책까지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나쁜 장면은 점점 더 자주 보였고 어느덧 서서히 여자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매립지의 해양공원에서만은 괜찮았다는 게 신기했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은 점점 오르고 살찐 해파리들이 자진해서 해안선으로 기어 올라왔다. 손가락으로 투명한 몸을 찔러보고 발가락 끝으로 툭툭 치면서 놀았다. 저 멀리 또 누군가 여자처럼 혼자서 옷을 홀랑 벗고 누웠다 일어섰다 하며 두 팔을 흔들며 놀았다.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있는 여자도 조용한 해안을 가로질러 산책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앞에 주어진 만큼의 해변, 자기 앞에 주어진 만큼의 햇빛만 홀로 받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여자는 적극적으로 그런 풍경 속으로 숨었다. 적어도 호기심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간에 불쑥 끼어드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했다. 그건 어쩌면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 있다고 여자는 늘 생각해왔다. 그래서 여자는 일정한 나이 이후에 언제나 혼자였다. 풍경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다. 관객들이 아직도 로비에 모여 서 있었다. 여기저기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고 커피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로 나온 여자는 기둥 위 베르너 헤이조크의 흡혈귀 영화 포스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여자는 흡혈귀의 손가락 끝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긴 손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때 시네마테크 관계자인 한 남자가 영사실에서 나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왔다. 관객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은 영화 상영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상영 일정을 잡아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자는 홀 천장을 올려다봤다. 아득한 기분이었다. 어느새 로비가 텅 비었는데 여자는 그때까지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빨간색 장갑 한 짝이 탁자 끝에 걸쳐 있었다. 여자는 탁자로 다가가 장갑을 가로로 세로로 늘려보고 달아 해진 곳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러다 급히 몸을 돌려 극장 쪽을 쳐다봤다. 영사실에서 무슨 소리가 났기 때문에 여자는 극장으로 들어갔다. 약한 조명이 켜진 가운데 여자는 앞쪽 자리로 가 앉았다. 영사실 쪽에서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필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영화는 끊어진 부분에서부터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상영되다가 아까 끊어진 그 장면에 이르면 다시 끊어지길 반복했다. 그리고 그때 여자는 보았다. 저만치 앞자리에 앉아 영화가 다시 상영되기를 기다리는 한 남자의 뒤통수를. 영화가 언제 또 상영될지 모르겠네요. 로비를 나와 시네마테크 건물을 뒤로 하고 걷고 있을 때 먼저 말을 시킨 건 남자였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잘 알 수 없어서 가만히 걷기만 했다. 허무하네요. 이어 다음 말을 먼저 한 것도 남자였다. 여자는 남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함께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는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고 남자는 서둘러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자도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의 갈색 랜드로버 뒤축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등에 맨 등산용 배낭에도 어딘가에 격하게 쓸린 듯한 회색 먼지가 묻어 있었다. 예상대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남자들 몇 명이 짐을 싣느라 수동으로 조작해 고정해둔 상태였다. 두 사람은 약간 사이를 둔 채 길을 건넜다. 자, 그럼 또? 남자가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남자는 벌써 저만치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여자가 소리쳤다. 저기요, 잠깐만요. 남자는 산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산에서 내려오면 곧장 영화를 보러 갔다. 산이 목적인지 영화가 목적인지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영화 보는 일에 취미를 붙인 건 사실이었다.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한낮에 영화관에 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무척 부러웠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원인 듯한 남자들을 영화관에서 만나면 반갑다기보다는 왠지 걱정스러웠다. 일주일에 몇 번씩 산에 올라가는 게 남자가 하는 일이 전부였다. 산에 다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봄 무렵부터였다는 건 분명했다. 스산하던 바람이 등산화와 옷소매 틈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려 들어왔다. 이제는 산에 가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바람의 일부이거나 풍경의 일부이거나 산 그림자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 600m 높이의 산을 채 반도 올라가지 못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초콜릿을 먹어가며 겨우겨우 반쯤 올라가곤 했다. 3355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올라온 사람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나이든 여자들과는 눈인사도 하지 않았다. 대학 산악반 학생들이 외치는 힘찬 구호 소리 역시 외면했다. 그는 산에 오르는 걸 즐기기 위해 산에 오른 게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는 나고자였다. 어느 날 눈 떠보니 나고자가 되어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며 맥주나 막걸리를 얻어 마시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짓거리만큼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름대로 주변 정리라는 걸 시작했다. 옷들을 솎아내고 CD들을 버리고 아끼는 책도 버렸다. 자산 부채 현황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는데 더 파악할 것도 없이 더하고 빼고 나니 그냥 제로였다. 보험 증서도 모두 모아 비닐 파일에 넣었다. 상식적이고 그렇고 그런 인사말이 적힌 카드와 연하장 등은 다 버렸고 어릴 때 학교에서 받은 통지표, 졸업장, 사진 등은 따로 비닐 파일에 넣고 번호를 매겼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을 다 모아보니 겨우 라면 박스 3개 정도였다. 라면 박스 3개면 정리될 것들을 지금껏 끌고 다니며 지키느라 애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변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 감정을 격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자는 자신이 아직도 가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좋아하던 물건들의 이름, 성능, 제작사에 관한 정보 등등. 사실 남자의 머릿속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회사원이던 그때의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었다. 그나마 자식도 아내도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게 주소가 인쇄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퇴사한 회사의 명함을 지갑에 항상 넣고 다녔다. 그리고 어서 빨리 그날이 와 모든 걸 깨끗이 끝낼 수 있기만은 기다렸다. 일기도 이메일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휴대폰도 없애버리고 전화도 걸지 않았다. 어떤 날은 입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귀에서 피가 날 것처럼 머리통의 측면이 몹시 아프기도 했다. 너무 힘이 들면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물구나무도 섰다. 그래도 참기 어려울 때는 소주 여러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잤다. 그러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슬퍼할 기력조차 없어져서 울려고 해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알코올이 몸에 있는 수분을 다 가져가 버린 거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너무나 말이 하고 싶어지는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혼자서 떠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미친놈처럼, 반병신처럼 매일 산에나 다니는 놈의 심정을 당신은 모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살고 있는 방을 전세 놓은 게 몇 달 전이었다.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워낙 후진 동네라 방이 금세 나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방은 금세 나갔다. 돈이 다 준비되지 않았다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사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잔금을 받기로 한 날, 남자는 자기가 살던 그 낡은 기와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도 되는데 남자는 언제 또 집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굳이 찾아가겠다고 했다. 후덥지근한 늦여름의 열기와 달짝지근한 음식 냄새에 가슴이 후들거렸다.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 주변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기와집 몇 채 중 한 집의 문 안으로 기어들어갈 때마다 그는 늘 죽으러 가는 느낌이었다. 아침이 되어 빨리 그 집에서 기어 나오는 것만이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남자는 저 집이 내가 살던 그 칙칙한 집이었나 눈을 의심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환한 불빛, 웃음소리, 활기, 온기. 그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해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흰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묶은 여자가 한 손에 냄비를 받쳐들고 나오다가 그를 보았다. 어머, 벌써 오셨네요? 여자는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사무실에서 딱 한 번 본 남자를 금세 알아봤다. 들어오세요. 얼른 저희랑 식사 같이 하세요. 그리고 여자는 정말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남자의 팔을 잡고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가 살았던 칙칙하고 어두운 동굴 같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분홍색 꽃무늬 벽지를 바른 방은 무슨 공주들 방처럼 허공에 붕 뜬 것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는 여자의 남편과 악수를 하고 밥상 앞에 같이 앉고 말았다. 그 두 사람이 다가 아니었다. 보행기에 앉아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는 어린 아기가 먹고 살겠다고 손에 쥐어준 주먹밥 조각을 입속으로 들여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김치와 두부찌개, 구운 김에 간장이 반찬의 다였지만 남자는 그때까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스페인 요리, 프랑스 요리, 온갖 퓨전 요리가 다 나오는 고급 식당에서 친절한 종업원들의 서빙을 받으며 밥을 먹어도 봤지만 그렇게 먹는 밥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향기도 이상했다. 아기는 아기라서 그렇겠지만 여자도 볼이 발그레하고 피부가 팽팽했다. 물기를 잔뜩 먹으면 주홍빛 나리꽃 같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남자는 그 여자처럼 목소리가 다정다감하고 볼이 붉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여자의 남편도 아직 때가 덜 묻은 풋풋함 같은 게 살아있고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적어놓은 전세금 잔금 봉투를 받은 남자는 문 밖으로 나와서도 서성거렸다. 그리고 결국 대문 앞에 놓인 계단에 올라서서 그 집의 환한 마당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다음날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산이라고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저기 저러고 가만히 박힌 듯이 서 있을까? 산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어도 넓은 땅에 내린 굳건한 밑둥치는 그대로였다. 여자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했다. 머리를 쳐둘 수도 없고 다리를 들 수도 없었다. 그게 저혈압 때문이라는 건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여자는 하루를 겨우 3등분해 두세 가지 일만 하면서 단촐하게 살았다. 활동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살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나마 만나던 친구들도 연락이 거의 끊긴 지 오래였다. 하루 영화를 보러 가면 그 다음 날은 피로감 때문에 꼬박 쉬어야만 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일은 못하고 책만 읽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설명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미용용품 전문 상점에서 미용 가위를 샀다. 시장에 가 물건값을 깎는 흥정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식료품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문제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여자는 늘 안 좋은 상상에 시달렸다. 비가 내리고 눈 내리는 바깥 풍경은 아름답고 낭만적인데 눈만 감으면 악몽이 펼쳐졌다. 딱히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풍경들이었다. 여자는 그 풍경 안에서 칼로 다른 사람을 난자해 죽였다. 낯선 도시의 강변에서 구더기가 핀 시체를 내려다보며 서 있기도 했다. 누군가 계속 두 다리를 올가매어 도망도 가지 못했다. 여러 번 도망가려고 하다가 잠에서 깨어나 입술을 문지르면 손에 피가 묻어났다. 깜짝 놀라 거울을 보면 실내가 건조해 바짝 마른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른 것일 따름이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남편 얘기, 남편 가족들 얘기까지 쫙 늘어놓고 나서는 넌 왜 결혼 안 하니? 라고 물었다. 여자는 너무 화가 났고 도무지 개별적인 화제라고는 없는 이런 싸구려 인간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더 화가 난 건 다음날 그 자리에 왔던 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네가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다들 걱정했어 라고 말했을 때였다. 여자는 온몸이 떨리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져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너희는 결혼해서 살만한 모양인데 난 너희 같은 무식한 가족 이데올로기 신봉자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여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또 그렇게 직설적으로 속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에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다.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혼자선 난리 법석을 떨었다. 평일에는 도서관, 주말에는 환경운동단체들이 개최하는 공원 콘서트에 갔다. 어린애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펀치볼을 세워놓고 사정없이 두드려대는 모습을 보면 왠지 좀 느긋해졌다. 벼룩시장 순례, 아름다운 가게 순례, 그리고 교보문고를 돌아다니면 한 주가 거뜬히 흘렀다. 나쁜 꿈만 꾸지 않는다면, 나쁜 장면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자는 단촐한 일상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여자와 남자는 커피빈으로 갔다. 그리고 각자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했다. 여자는 금세 주문을 했는데 남자는 시간이 꽤 걸렸다. 커피에 대한 특별한 취향이 있군. 여자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남자의 뒷모습을 살짝 훔쳐봤다. 도무지 개성이라고는 없는 외모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커피빈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주문을 마치고 돌아와 여자에게 물었다. 글쎄, 전 그런 건 잘 몰라요. 남자가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다. 콩다방. 여자는 기가 막혀서 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남자의 커피는 진한 에스프레소였다. 남자가 뭐라고 커피에 대해 설명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그냥요. 남자가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영화가 딱 재미있어지려고 하는데 끊겼죠?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 내가 살아서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자가 딱 자기 입술을 가릴 정도의 크기인 작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순간 여자는 남자의 말이 너무 상식적이고 청승맞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시간이 가도 별로 할 말은 없었다. 점차 앞에 앉은 사람을 외면했다. 그러다 결국 둘 다 커피잔을 들고 옷깃을 잔뜩 여민 채 콩다방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순간 여자는 살갗을 타고 벌레가 기어오르는 듯한 근질근질한 느낌에 시달렸다. 이 사람이 날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지도 몰라. 여자는 순간 덜컥 겁이 나 의자를 탁자에서 조금 떨어뜨려 앉았다. 그때부터 앞에 앉은 남자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신고 있는 신발까지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보였다. 평일에 등산복 차림인 것도 그렇고 무엇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게 없었다. 여자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어서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났다는 듯 입을 열었다.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친척 동생이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초대받아 갔죠. 결혼식은 그냥 조용하다가 또 터무니없이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좀 이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정도 짧게 도쿄 시내를 돌아다녔죠. 도쿄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유명하다는 도쿄 필름센터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노인들이 작은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센터 로비에 가득 모여있더군요. 굉장히 조용했어요. 진지한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 같았죠. 상영 시간 20분 전이 되자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객들 줄을 세웠어요. 입장료가 500엔이었던 것 같아요. 걷기 힘든 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걸을 수 있는 노인들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정말 모두들 무슨 의식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처럼 도무지 입을 열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를 찾아 앉더군요. 영화는 상영 시간에 정확히 시작되었어요. 이와무라 쇼헤이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 걸 보면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영화 내내 조용한 한 가족의 일상이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원자폭탄이 터졌죠. 그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흑흑흑흑. 할머니들이 울더라고요. 어쨌거나 스토리는 그랬어요. 영화가 끝나고 모두들 조용히 계단을 걸어 내려와 지하철역으로 건물 모퉁이로 사라졌죠. 그날은 평일이었고 비도 안 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늙어도 내가 사는 도시에 저런 극장만 하나 있다면 좋겠다. 매일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죠. 여자는 조금 전에 남자와 함께 내려온 시네마테크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기가 거기예요. 나한테는. 저 먼저 갈게요.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커피숍에서 나와버렸다. 초스피드로 걸어가면서 혹시나 남자가 따라와 목덜미를 잡아채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여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을 지나쳐 마구 뛰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막 도착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뒤쪽 빈자리로 간 여자는 마치 버스 꽁무니를 남자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앞만 바라본 채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남자가 버스를 따라 뛰어올 것만 같았다. 말을 많이 해서 입이 몹시 아팠다. 남자는 상가집 한쪽에 앉아 있었다. 회사 다닐 때 제법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수시로 드나들던 상가집이었는데 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저 먼 우주에서 온 전갈처럼 낯설기도 하고 공기처럼 익숙하기도 했다. 얼굴 좋아졌는데? 우린 술에 찌들어서 말이야. 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한마디씩 했다. 남자는 땅콩을 집어먹으며 동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눈은 자꾸만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 쪽을 향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남자가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미숙.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여자의 이름을 혀끝으로 반쯤 발음하고 말았다. 검은색 투피스에 흰색 셔츠를 받쳐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가 빈소에 조문하러 들어갔다. 잠시 후에 조문을 마치고 나온 여자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탁자들 사이를 휘 둘러봤다. 남자는 여자가 이쪽으로 올지 혹시 다른 약속이 있어 바로 나가지는 않을지 생각하다 손에 들고 있던 땅콩을 놓쳐버렸다. 김과장, 이쪽이야. 그때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여자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쪽으로 걸어왔다. 남자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례를 하고 자기와 인사할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렸다. 정말이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어머, 오랜만이세요, 부장님. 여자가 드디어 남자에게 말을 붙였다. 남자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목례를 한 뒤 접시에 손을 올려 땅콩을 쥐었다. 남자는 여자가 조금 늙었다고 생각했다. 입가에 들기 시작한 팔자주름과 조금은 휑해진 듯한 정수리 부근, 그리고 무엇보다 전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몸매가 펑퍼짐해진 느낌이었다. 그래도 남자는 머릿속으로 여자와 같이 지냈던 길지 않은 시간을 떠올리며 혼자 웃었다. 조문객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어디선가 여자의 껄껄대는 터프한 웃음소리만 커다랗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남자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두 팔을 감싼 채 머리를 숙이고 혼자 웃었다. 여자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는 늘 그 껄껄대는 듯한 웃음소리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문객은 끊이지 않았다.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루한 느낌이 든 남자는 어느 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똑같은 검은색 구두들이 현관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보자 어지러웠다. 요족으로 보이는 뚱하게 생긴 젊은 남자애가 집게를 들고 구두를 정리하고 있었다. 남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밖의 공기는 안과 달리 무척이나 추웠다.
사람들이 재떨이 주위에 모여 서서 담배를 피우거나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지금 나온 김에 아예 가야 하나, 아님 다시 들어가 전 동료들과 얘기라도 나눠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어색하죠? 그때 남자는 바로 옆에 서 있는 김과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한 대 피우실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담배를 피우는 김과장이 여자가 아닌 남자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여전하네. 남자가 말했다. 여자는 담배 연기를 휘 내뿜으며 말했다. 잘 지내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러지. 남자는 여자가 왠지 전보다 황폐해졌다고 느꼈다. 똑똑 부러지는 말투, 날선 감정, 조금은 독해진 듯한 느낌. 별일 없는 거지? 남자가 물었다. 여자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별일 없죠 뭐. 시시껄렁한 회사 인간들이 무슨 별일이 있겠어요? 남자는 두 손을 깍지 끼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어색하면서도 그 어색함을 깰 만한 좋은 얘기가 떠오르지 않았다. 먼저 갈게. 정부장이랑 상무님께 집에 일이 있어서 갔다고 해. 여자는 재떨이에 담배를 눌러 끄며 팔짱을 끼었다. 그래요. 가세요. 여자가 상체를 약간 숙였다. 그래. 들어가. 추운데. 남자가 막 택시를 타려는 순간 여자가 몸을 돌려 내밀며 남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집에 찾아갔었어요. 전에 한 번. 남자는 택시 앞자리에 앉아 앞유리창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다.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남자의 귓가를 맴돌았다. 몸 한가운데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내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택시가 완만한 커브를 도는 것에도 마음이 흔들려 창문 밖을 내다보기가 두려웠다. 남자는 혀끝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미숙. 남자는 창 쪽으로 내리깐 시선을 내내 앞으로 돌리지 않았다.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이란 이름의 영화제 포스터가 걸렸다. 시네마테크 함 매표소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자는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아는 머리통이 있는지 자꾸만 주변을 둘러봤다. 아는 머리통은 찾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오늘은 영화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영화는 순조롭게 상영되었다. 늘 그런 것처럼 명성에 딱 걸맞은 영화란 사실 그리 많지 않았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영화가 상영되기 며칠 전,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욱 흥미진진했다. 영화란 왜 이토록 사람을 잡아끄는 걸까? 여자는 늘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는 그 반대를 더 많이 생각했다. 난 왜 영화에 이토록 매달리는 걸까? 어느 날 영화가 날 배신하면 어떡하나? 극장이 사라져버리면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도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어쩌나? 오늘도 나오셨네요. 여자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다가 흠칫 놀라 제자리에 멈춰섰다. 어머, 깜짝이야.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남자가 지난번과 같은 검은색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나 말을 걸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남자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여자는 정말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자가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지난번처럼 무섭다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다. 남자는 또 커피를 주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자는 커피를 주문하는 남자의 바지가랑이에 묻어있는 흙을 보았다. 스타벅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주문을 마치고 돌아와 여자에게 물었다. 글쎄, 전 그런 건 잘 몰라요.
여자는 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가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다. 별다방. 여자는 기가 막혀서 웃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잠시 후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여자는 언젠가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두 남녀가 처음 만나 영화 같은 얘기로 말문을 연다. 오늘 우리는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린 지금부터 처음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밤새 걸을까? 아니면 호텔에 들어갈까?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어. 이상한 영화였다. 여자는 그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뭘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다.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 그 시간이 주는 질감이 어떠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를 나눴다는 것. 사람들이 수없이 들고 나는 카페에 앉아 끊임없이 얘기를, 생각을 나눴다는 것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 남자는 앞에 앉은 여자와 조금씩 더 자주 눈이 마주친다는 걸 느꼈다. 매력적이거나 예쁜 얼굴은 아닌데 이상하게 천진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나이도 직업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성격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사실 남자는 낯선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다. 여자와 남자는 스타벅스가 문을 닫는 11시까지 띄엄띄엄 얘기를 나눴다.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전제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아팠던 얘기, 가장 화가 났던 얘기를 앞뒤 맥락 없이 뚝 끊어서 하이라이트만 털어놓을 수 있었다. 마음껏 과장도 하고 포장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여자와 남자는 각자 한 가지씩 처음 만난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일을 정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여자는 기차역에서 남자를 기다렸다. 간밤의 악몽 같은 나쁜 환상 때문에 여자는 하마터면 기차 시간에 늦을 뻔했다. 남자는 늘 입는 등산복 차림에 점퍼만 덧입는 상태였다. 두 사람 다 잠을 설친 탓인지 좌석에 앉자마자 머리가 닿는 줄도 모르고 내쳐 잤다. 여자와 남자는 오후 3시가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륙도 아니고 섬도 아닌 이상한 곳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길고 잎이 좁은 나무들이 버스가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 두세 그루씩 박혀 있었다. 여자와 남자는 난로를 피워놓은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썬팅된 창밖으로 낯선 도시를 내다봤다.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차도 집도 많지 않았다.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간판과 플래카드가 더 많았고 군데군데 빈집들도 보였다. 여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지 남자의 얼굴을 가끔씩 넘겨다 보았다. 사실은 나 이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다. 전화는 내내 연결되지 않았고 여자는 이제 짜증이 났다. 먼 친척 아저씨가 절 만나고 싶대요. 남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찻집에서 나온 여자와 남자는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 산림청 앞에서 내렸다. 여자는 낮은 산림청 건물 옆을 두리번거리다가 부동산이란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문을 두드렸다. 한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여자는 잠시 후 또 부동산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덜컹 소리를 내며 늙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야? 늙은 남자가 입을 여는 순간 역겨운 술 냄새가 확 끼쳤다. 저예요. 오라고 하셔서 왔잖아요. 여자가 늙은 남자에게 말했다. 부동산 사무실은 앉을 때라고는 작은 소파의 한 귀퉁이 뿐이었다. 온갖 지저분한 물건들이 꽉 들어찬 사무실은 곧 무너질 것 같았다. 옷 입고 나올게.
기다려라. 그런데 넌 누날 하나도 안 닮았구나.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안쪽 방에서 흘러나왔다. 저 사람은 누구냐? 신랑이냐? 늙은 남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앞니 빠진 자리를 환히 내보이며 말했다. 법무사예요. 제가 모시고 온. 남자는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운 데다 법무사라고 거짓말까지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애인이나 남편보다는 법무사가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늙은 남자는 부동산 사무실 옆에 대놓은 낡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여자와 남자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뒷자리에 탔다. 차 안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저씨, 지금 음주운전인 거 아시죠? 여자가 늙은 남자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좁은 도로를 달리고 또 달려 차는 그 도시의 하나뿐인 화장터 진입로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길을 한참 달리자 눈앞에 옅은 안개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기 앞에 산등성이 보이냐? 바로 저 땅이라니까. 저게 네 할아버지 명이라고. 여자는 늙은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다 들리게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차는 늙은 남자가 말한 산등성이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섰다. 말이 산이지 여기저기 파헤치고 갈아낸 흔적이 역력했다. 나무들은 다 베어지고 군데군데 검은색 나일론 망사가 두껍게 쳐져 있기도 했다. 법무사님, 저기가 얘 할아버지 명의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문서라고요. 저 땅만 되찾으면 얘는 부자 되는 거죠. 내가 저 땅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밥 한 끼, 술 한 잔 사준 적 없지만 난 애썼다고요. 난 그냥 커미션만 받으면 돼요. 늙은 남자는 자동차의 콘솔 안에서 조그맣게 말린 서류 몇 장을 꺼내 남자의 코앞에 대고 흔들었다. 초기 비용 몇천만 좀 대라.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늙은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다. 난 돈 없어요. 아저씨가 찾아서 팔아주면 내가 나중에 그 돈을 드릴게요. 늙은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끄며 남자에게 말했다. 얘가 이렇게 답답하다니까요. 얘 엄마도 그렇고 원래 이 집 사람들이 좀 답답하긴 했어. 남자는 뒤로 돌아 아주 조금 보이는 화장터 꼭대기를 쳐다봤다. 막상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여자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고 눈앞에 있는 몇십억짜리 땅이라는 건 그냥 폐허처럼 보였다. 아저씨가 한번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한번 왔으니까 이제 저한테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난 저런 땅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고요. 도대체 저런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할 수 있으면 저거 찾아서 아저씨 다 가지세요. 저한테 연락만 하지 말아주세요. 늙은 남자가 오만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야, 너 참 답답하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낡은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 나왔다. 굳이 해장을 해야 한다는 늙은 남자의 고집에 밀려 식당으로 들어갔다. 늙은 남자는 해장술을 마시며 산에서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늙은 남자의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었다. 식당에서 나온 후 늙은 남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리고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배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아세요? 여자가 찻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디 가는 배 말입니까? 찻집 사람이 다시 여자에게 물었다. 저기 장례식이 열리는. 여자와 남자는 거의 들리지 않는 강물 소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며 장례 행렬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해질 무렵 강의 배후에는 이렇다 할 배경이 보이지 않았다. 허공,
희고 뿌연 허공만 보였다. 귀신처럼 노을을 저으며 천천히 강을 오가는 배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여자는 어릴 때 이곳에서 본 장례 행렬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한바탕 길고 긴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나면 살아있다는 것 때문인지 죽은 사람이 잘 떠났다는 것 때문인지 이유 모를 한숨이 쏟아지곤 했다. 사람들의 긴 행렬이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 오른쪽 맨 끝에서 왼쪽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행렬의 끝에는 키 작은 어린아이들도 따라왔다. 개도 따라오고 자전거도 따라왔다. 행렬은 길게 뻗어 이어졌다. 어디쯤 죽은 사람의 몸이 누워있는지 알 것 같았다. 해가 지면서 행렬의 끝에서부터 붉은 횃불이 타올랐다. 종소리가 들리고 노래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행렬 속에서 들려왔다. 여자는 그 소리가 강에 사는 동물들의 울음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저만치 뒤에 서서 바닷가 쪽으로 다가가는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여자를 봤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뭔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은 걸음걸이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나같이 흰색 배옷을 입고 행렬에 선 사람들은 앞서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이 갈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지 오래였다. 횃불은 점차 길게 타올랐고 밤새 걸을 듯하던 행렬은 강 한가운데를 향해 방향을 바꾼 뒤 한 지점에 멈춰 섰다. 횃불을 동그랗게 모아놓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불이 커다랗게 타올랐다. 종소리는 더욱 커지고 강물 소리도 커졌다. 누군가 행렬 속에서 커다란 소리로 오열했다. 그때 남자는 저 앞쪽에 덜 자란 어른 같은 실루엣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곧 어두워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행렬에서 길고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며칠 후 다시 시네마테크에서 만났다. 다행히 영화 상영은 순조로웠다. 겨울이 끝나가는 탓인지 관객들도 많았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 밖 홀에서 만난 여자와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가 여자와 하고 싶은 일을 할 차례였다. 남자가 하고 싶은 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있는 라멘집에 함께 가는 것이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다. 겨우 그거란 말이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라멘 국물은 진하고 뜨겁고 기름졌다. 여자는 땀을 흘리며 라멘을 먹는 남자를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겨우 하고 싶은 일이 라멘집에 가는 것이라니 사실 그것부터 좀 이상했다. 하지만 여자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자동차 소리, 음악 소리 때문에 귀가 울렸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다음에 전 만날 때는 그 등산복 좀 벗고 오실래요?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다. 아니, 그러는 나는 나라고 뭐 댁한테 할 말 없는 줄 아십니까? 하세요. 뭔데요?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들었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설의 제목이 어떤 싸움인데요. 소설에서 어떤 싸움이라 할 만한 게 나왔나요? 아마 못 찾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자칫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놓쳤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에이, 그런 걸 가지고 뭐 싸움이라고까지 할 만한가 싶긴 한데 이 사람들에겐 이 정도도 싸움이라 할 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보고 다음에 만날 때 그 등산복 좀 벗고 나오라고 하니까 남자는 아니 그러면 난 뭐 할 말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니까 해보세요 그럼 라고 여자가 맞받아치면서 소설이 끝나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약간의 대화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에겐 이 정도도 엄청난 다툼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으로 한 발짝을 내민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삶은 거의 사회적 고립 상태의 외톨이 삶이었어요. 남자는 직장을 잃고서 주변의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혼자 살게 되면서 심한 고독과 외로움으로 거의 절망적 수준에 이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등산이나 다니며 퇴직 후에 좋은 세월 보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내면에선 누구보다도 강하게 따뜻한 어떤 그런 감정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세금을 받으러 갔을 때 새로 이사 들어온 가족들에게서 느꼈던 그런 훈훈한 감정들이요. 그런 감정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처럼 다니던 직장을 잘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심한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는 큰 돈을 잃게 된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여자 또한 남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심한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오로지 영화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 보는 것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여자에겐 세상과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은 여자에겐 오히려 위화감을 만들어낼 뿐이었죠. 세상과 단절하고 싶진 않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모습으로는 섞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서로 너무 같은 사람들이어서 저는 이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서로 너무 같다는 것이 약간의 호감 요소가 된 것 같아 보이죠. 남자의 재미없는 농담. 커피빈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스타벅스를 우리말로 뭐라는지 압니까? 이런 재미없는 농담에도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모습을 여자는 발견합니다. 이런 게 소통이라는 거죠. 그 작게 시작된 소통은 점점 그 구멍을 넓히며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벽을 조금씩 헐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은 사라지게 되고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었듯이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각자 외롭게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벽을 쌓고 고독 속에서 사라져갔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된 관심 때문에 세상 밖 구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등산복 얘기를 꺼내며 남자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는 것은 여자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 남자 또한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맞받아쳤죠. 남자도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첫 번째 만남을 했고 두 번째 만남도 했으니까 별일 없으면 세 번째 만남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고 또 자연스럽게 남자가 꿈꾸던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이 사는 창문 밖으로 밝은 빛이 비춰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 문 밖에까지 새어나오는 그런 삶. 우리도 바라는 삶 아닌가요? 이 소설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소통을 못하고 지낸다면 그 삶은 또 얼마나 끔찍할까를 생각하니까 제 몸이 오스스해지네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께 오늘은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겠죠?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은 강영숙 작가의 단편소설 어떤 싸움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